안녕. 어머머. 머리가 너무. 하, 이거 어떻게 새로여가지고. 라이브 처음이어가지고 저희가 정말 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신비고요. 은하구요. 소원입니다. 네, 여러분. 라이브 처음이에요. 저희 지금. 네, 그걸로 들어가서 봐야죠. 저희 오늘. 말해도 돼요? 뭐? 삼겹살 파티 했다고? 아, 삼겹살 파티 해가지고, 지금 방금 삼겹살 열심히 먹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귀여워. 와,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본다. 진짜. 아, 처음 해보는 건 아니지? 나 얼굴형이 어떻게 이렇게 동글동글 빚은 것만이야. 지금 머리를 동그랗게 묶어가지고. 네. 인스타 라이브 하면 뭐가 새롭지? 나 그래서 효과들을 새롭게 넣을 수 있어서 새롭나? 이게 뭔데? 이렇게 하면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추억. 어? 우와! 잠깐만, 나 저기로 가자. 네! 내가 언니가 얻는 걸 키니까. 잠깐만. 저 진짜 지금 몇 시야? 네, 지금 몇 시인데? 잠깐만 이거를 뭐죠? 잠깐만 우와 우와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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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만든 지 지금 3개월 됐는데 첫 인스타 효과 이런 거 하는 거 맞나요? 인스타 라이브를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그 우리 뭐지? 화장품 뭐 할 때 맞아 맞아 그거 짠! 할 때 빼고 뿌띠뿌띠 뿌띠뿌띠 여친 3인방 저희는 요즘에 셋이 같이 있으면서 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맞아 너무 너무 많이 먹고 있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 명이서 맨날 끼니를 같이 했지. 우리 요새 너무 뭘 너무 많이 해 먹어. 맞아. 라이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 언니 마음이지 뭐. 저희가 최근에 세울 수 있어요? 언니 이거 물티슈 한 번만 채워줄래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모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최근에 나 너무 무서웠어. 일어나. 나 너무 무서웠어. 잠깐만. 너무 무서웠어. 아 신기하다. 와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댓글 올라오는 건 처음 봐요. 오늘 저희는 삼겹살 구워 먹고 비빔면을 구해 먹고 버섯 저는 뭐냐 딱 제가 연습실 갔다가 왔는데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버섯이 이따만큼 있어가지고 에? 저 버섯을 다 먹어? 다 먹을 수 있어 이랬는데 입에 들어가니까 심지어 더 많아. 네 버섯도 필요했어요. 네 맞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버섯이 버섯 맛있었는데 새송이 예린 언니다. 진짜? 예린이가 우와 맛있겠다. 저랑 신비랑 오늘 이제 사왔는데 버섯 그러니까 나를 이제 장을 보다가 세일하는 것들만 산 거예요. 그래서 다 상태가 뭔가 그래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제가 상추를 제가 다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제가 상추를 씻겠다 상추랑 깻잎을 씻겠다 했는데 상추를 이렇게 씻는데 오 제법 시들한데 맞아 진짜 왜가 애들이 이렇게 파들파들 이렇게 죽어가지고 그리고 저 또 산 거 있잖아요 뭐? 아 바디필로 진짜 웃겼어. 나랑 언니랑 저랑 오늘 언니랑 저희 생필품이 좀 떨어져가지고 마트를 다녀왔는데 맞아 그릇이랑 이런 것도 사고 마트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바디필로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었는데 소원 언니는 샀어요. 아 느낌이 너무 좋아. 질감이 좋아.
그래서 나는 못 샀어. 왜? 너도 하나 구매하지. 뭔가 들고기 나는 번거로워서 안 샀어. 그리고 아마 언니랑 내 거 두 개 담았으면 우린 쇼핑 못 했을 거야. 아, 아, 못 썼을 거야. 그래서 내가 카트 밀면서 저기요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요. 우리 뭐 산 접시도 사고요. 맞아. 접시도 사고 깜짝이야. 버터. 버터도 사고 그리고 우리가 집게가 그동안 항상 없었어요 집에.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고기 굽거나 막 이럴 때 불편했는데 집게 드디어 샀고 아주 멋졌어요. 댓글 한 번. 진짜 집게를 드디어 샀네. 댓글을 한번 봐볼게요. 찾아. 아니, 아. 그 멤버들 이렇게 뜨는 거는 떠? 뭐라고? 멤버들 뭐? 멤버들. 아, 아니요, 그냥. 예린아! 예린아! 내 거는 어디 있죠? 예린이 올라와. 예린아 올라와, 지금 당장. 응. 예린아 올라와. 안녕. 예쁘다. 저희 셋이 요즘에 진짜 막 음식도 자주 해 먹고. 맞아. 너무 배부르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김치로 된 음식을 엄청 많이 해 먹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신비가 어머님한테 받아온 김치를 금세 다 먹었지 뭐예요. 맞아, 내가 원래 우리가 김치를 막 많이 안 먹으니까 집에서 가져올 때. 맞아. 그래서 나도 엄마한테 김치 줄 때 진짜 조그만 통에 맨날 달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빨리 먹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얘기했어요. 우리 김치 사 먹자. 다 같이 사가지고 그냥 사 먹자. 논남 먹자. 저 머리 되게 예쁜데요? 요즘 유행하는 거. 이런 거만 해줘요. 거대미 머리. 그게 뭐야? 이런 거? 아니 아니요. 아니. 언니 정이야. 아니 이런 거 새끼 손톱 올림 했지. 약간 옛날 감성. 맛있네요, 근데. 여러분, 제 잠옷이 자주 노출되네요. 제 잠옷이. 댓글을. 엄지다! 멋진 더듬이. 고마워, 엄지야. 우리 애들이 다 보고 있어. 야, 부담된다. 그래, 이게 V앱 댓글 멤버. 보기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이건 되게 딱 눈에 띄게 보이네요. 저의 사상 처음 라이브예요. 뭔가 맞아 여자친구 개인 계정 생기고 아니 심지어 우리 공개 때도 라이브 한 적 없잖아. 맞아요. 그냥 뭔가 엄청 궁금했어요. 어떻게 수줍 처음에서 너무 수줍. 되게 그거 같다. 놀이공원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건 어지러운 크리스탈 하우스 막 이런 것처럼. 이거 되게 괜찮은 거 같지 않아요? 저 이렇게 해서 온도가 낮은 밝기를 좋아해요. 뭔 말인지 알아? 알아. 그 설정에서 온도 낮춘다는 얘기죠? 맞아 맞아. 저도거든요. 너도 좋아해? 응? 나도 좋아해.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여러분 사랑해요. 모두 굿나잇. 저희가 오늘 그냥 진짜 궁금해서 켰는데 맞아. 어떤 건지 이제 뭐지 멤버들끼리 얘기하다가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켰거든요. 근데 라이브 항상 키고 싶었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키고 맞아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원 언니를 시작한 만큼 이제 자주 킬게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켜 막. 나 심지어 이거 허락도 맡았어요. 맞아요. 허락 아주 중요하죠. 6년차 가수에게 허락이란 필수. 시도 때도 없이 킬 거야. 손. 아니. 손.
예린이 그럼 나는 자러 갑니다. 버디들도 안녕. 야 우리한테 인사 안 해줘? 아, 예린 언니 잘 자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요? 그쵸? 신비 일로 와. 나 지금 머리 뭔가 지금 눈 날리는 거죠? 아, 너 빨리 추웠으면 좋겠어. 오늘 약간 가을 느낌 오늘 근데 오늘 약간 가을 느낌 좀 왔다, 추웠어. 아, 아까 신비랑 제 오면서 가을 냄새 난다고. 여러분, 우리 곧 봐요. 자세히 보면 자러 갑니다. 이쁜이들 있답니다. 우리한테 인사했나봐요. 자러 갑니다. 이쁜이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대박 가을 날씨 크니까. 맞아요. 아, 나 지금 너무 걷고 싶잖아. 나랑 걸을 수 있어, 나. 여기 거실 걸어요. 저희 애들이 이래요. 거실 넓은데. 나랑 같이 한강 걸어줄 사람. 띠입. 정말 내가 인기가 많겠지만 한 명만 데리고 가준다. 띠입. 버디들이 띠입이래. 여러분 이제 인사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와 진짜 궁금해 생겼다. 진짜 근데 진짜 너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진짜 9월에 찾아온 눈과 함께 찾아온 여자친구 3인방 신비 은하 소원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이제 정말 잘 거예요, 저희는. 잘 자요. 한국 버디들은 잘 자요. 엄지, 엄지도 안녕. 전 세계 버디들. 전 세계 버디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주무실 분들. 우리 영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줄까요? World body. World body. I love you. I love you too. Night 이라면 good sleep. I love you. I love you too. Good night. Bye. Thank you. Have Bye. A good day. Bye. Have a Bye. Good day. 안녕. 진짜 궁금해서 깼어. 지금 정말.